안녕하세요. 캐럿입니다. 오늘은 택배깡 해볼게요. 여러분들과 함께 택배깡 하려고 이렇게 택배들을 모아놨어요. 작은 것부터 뜯어볼게요. 요거는 박스 테이프에서 이미 보이듯이 최고신 굿즈입니다. 짜잔! 최고신 부적 보따리 100장. 얼마 전에 롯데타워에 갔다가 최고신 부적들 보고 되게 많은 위로와 응원을 받았거든요. 저희 남편 그리고 주변 지인들한테 선물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100장 보따리 구매해봤고요. 오, 똑같은 게 몇십 장씩 들어있는 게 아니고 종류가 엄청 다양해요. 오늘은 여기에서 한 3장 정도만 뽑아볼까요? 짠! 오! 취직 축하 부적! 요거 보시는 분들, 취준생분들 취직 되실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오! 성공 부적!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네요. 짱이다! 여러분 다 성공하세요. 짠! 오! 걱정이 사라지는 부적! 여러분의 근심, 걱정 모두 이 부적이 가져가 줄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박스는 러브앤테이크에서 구매한 산리오 랜덤 박스입니다. 랜덤 대박나는 부적 있을까요? 만능 부적 써볼게요. 요거는 만능 부적이라서 제 마음대로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산리오 정품만 들어있는 5만원짜리 랜덤 박스였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키티로 캐릭터 선택했고요. 3가지 정도 들어있는데 작은 거부터 뜯어볼게요. 짜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죠? 제가 키티랑 캐로피가 최애이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거랑 중복되는 친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얘는 전혀 중복이 아닌 친구예요. 분홍색 볼터치도 들어가 있고 옷핀으로 고정할 수 있는 친구네요. 너무 귀엽다. 너무 고급지죠? 여기 눈에 속눈썹 한 올? 이것도 너무 귀엽고요. 다음 거 요거도 조금 작아요. 하나, 둘, 셋. 오, 랜덤 참! 아! 이번에 타탄 체크 무늬로 나온 헬로키티 랜덤 참이에요. 너무 예쁘죠? 다 너무 예쁜데요. 저는 이 우유병에 달려있는 키티, 얘 제일 위시로 할게요. 50주년 헬로키티 랜덤 키링! 하나, 둘, 셋! 오! 만능 부적 최고! 위시를 바로 뽑았어요.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금색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아크릴 키링이고요. 크기가 생각보다 있어가지고 너무 귀여운데요?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은 아마 인형일 거예요. 하나, 둘, 셋. 으악. 제가 춥팝춥스 헬로키티 인형이 하나 있어가지고 중복인가 해가지고 순간 마음 졸였는데 중복이 아닌 헬로키티입니다. 리본을 잔뜩 단 게 맥시멀리스트인 저한테 또 정말 마음에 들고요. 츄파춥스 시리즈는 옷 원단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진짜 마음에 들어요. 중복 없이 이렇게 득템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다음 택배! 요거는 모루 인형 만들기 재료입니다. 제가 며칠 뒤에 지인들이랑 모루 인형 만들기로 했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색과 다양한 질감의 모루 철사들 구매해봤어요. 이걸로 인형도 예쁘게 만들어 볼게요. 다음 택배는 옷입니다. 제가 쉬인에서 주문한 거고요. 너무 제 취향인 옷이 있어가지고 주문해봤어요. 짜자잔! 완전 알록달록하죠? 이렇게 생긴 미니 원피스입니다. 제가 이렇게 샤스커트 같은 풍성한 실루엣을 좋아하는데요. 색감이나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너무 제 취향이어가지고 구매했어요. 여름에 테마파크 같은 데나 휴가지에 놀러 갈 때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마지막 택배도 옷인데요. 요건 위버스샵에서 왔어요. 먼저 나나투어 위드 세븐틴 스티커. 요것도 같이 주니까 정말 좋네요. 멤버들을 상징하는 스티커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조깅하는 승관이랑 기타 치는 디노 스티커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다음은 티셔츠 두 장인데요. 지퍼백도 여러 번 쓸 수 있는 고퀄의 지퍼백이라 너무 좋아요. 먼저 민규 티셔츠. 민규 별명이 또 멍멍이라 가지고 여기 강아지가 있어요. 종이택이랑 천택이랑 둘 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오는 특전이 있나 봐요. 꺼내볼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멤버들 사진하고요. 멤버들이 방문했던 이탈리아의 지역들. 오! 2024년 달력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렇게 멤버들 상징물이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번호는 루미큐브 짤 많이 아시죠? 다음 티셔츠. 요것도 특전은 동일하고요. 짠!
뒷면은 컬러로 들어가 있고요. 앞면은 원우라고 쓰여진 티셔츠를 구매했습니다. 세븐틴 팬덤 명이 캐롯이라서 보석이 들어간 게 또 귀엽죠? 멤버들 거 다 사고 싶었는데 한 번에 티셔츠 13장 가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다른 디자인으로 원우 한 장, 민규 한 장 이렇게 구매했어요. 마지막으로 택배깡은 아니지만 헬로스미코에서 구매한 요 랜덤 피규어도 언박싱 해볼게요. 신우 작가님의 베이비 고스트 베어 고스트 다이너 시리즈입니다. 이상한 유령 다이너. 진짜 다 너무 예쁜데 저는 요 친구가 제일 위시고요. 시크릿도 궁금해요. 뽑아보고 싶어요. 카드 안 보이게. 소포장지도 정말 귀엽죠? 24시간 오픈. 약간 꼬다리가 만져지는데요? 시크릿인 거 아니에요? 꼬다리가 있는 애가. 하나, 둘, 셋. 우! 시크릿은 아니고 머스타드 스나이퍼입니다. 머스타드를 이렇게 메고 있고요. 머스타드 저격수예요. 포토카드도 진짜 예쁘죠? 케첩이랑 머스타드로 그린 것 같은 표현도 정말 마음에 들고 세일러카라의 리본, 명찰까지 달고 있어서 테마파크에 있는 다이너에 있는 크루 같지 않아요? 마음에 들어요. 네, 이렇게 오늘은 여러 가지 덕질 택배깡 여러분과 함께 해봤어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